저는 유니스의 메인 전사 같은 보컬 엘리시아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유니스의 1년 공주님 저기 나카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저희들이 또 우리 유니스 8명의 버전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떤 곡들이 들어가 있는지 우리 엘리시아 양이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니스의 엘리시아입니다. 유니버스티켓에서 선발 단독범인과 구매선이라는 곡이 이번 데뷔 앨범에 함께 됐습니다. 유니스 버전으로 다시 녹음해줄 탄생했으니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곡이 있는데요. 도파민과 꿈의 소녀라는 곡이 우리 유니스 8명의 버전으로 다시 들어가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니스의 김남카입니다. 사실은 아직도 한국어가 참 어려워요. 근데 요즘은 다른 멤버들과 함께 이야기하다 보니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다른 멤버들을 한국인 멤버 특히 많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멤버들 두 가지 분인데요. 유니스 음악의 강점 그리고 유니스라는 그룹의 강점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의 경험들이 이번 앨범 준비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좀 도움이 됐는지 말씀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의 활동에 또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도움이 될 것 같은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일단 우리 유니스라는 팀이 가지고 있는 음악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팀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꼭 나옵니다. 네. 자, 우리 유니스는 어떤 또 선배님을 롤모델로 삼고 있는지가 또 질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은지 수식어에 대해서 답변해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할까요? 우리 엘리시아 양이 네, 도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니스의 엘리시아입니다. 제 생각에는 유니스의 질문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는 유니스의 롤모델은 차이스 선배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차이스 선배님처럼 유니스도 서바이벌쇼에서 모여져서 그리고 처음 데뷔부터 지금까지 세계적인 많이 사랑을 받고 있어서요. 그리고 저희 유니스도 항상 많이 세계적인 많이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트와이스 선배님들처럼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는 그런 그룹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잘했어요. 네. 자, 그럼 수식어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디션 사상 최초로 필리핀 국적의 엘리시아스가 최종 1위를 하셨잖아요. 좀 소감 알려주시면 고맙겠고요.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향후 글로벌 활동할 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엘리시아 양에게 질문이 있는데요. 유니버스 티켓에서 또 1등을 하셨어요. 그때 소감이어도 되고 아니면 오늘 들은 또 소감이어도 됩니다. 어떤 기분이신지 답변을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스의 엘리시아입니다. 네, 유니버스 티켓에서 제가 제일 처음으로 데뷔 확정됐습니다. 솔직히 제가 제일 처음으로 데뷔할 줄 몰라서 너무 놀랐어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좋게 봐주실 것 같아서 너무 감동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앞으로도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네, 물론 지금도 너무나 행복하고 또 감사하지만 또 그 힘을 얻어서 앞으로도 활동을 하는데 열심히 하겠다라고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맞나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